중앙으로 이웅이. 하지만 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압박합니다. 이웅이. 고요한 넘어집니다. 경남의 파울. 자, 프리킥 찬스를 그래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인데요. 박주영 선수 쪽 오른발 프리킥에 관련되어서는 역시 서울 선수들은 눈에 많이 익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직선을 유지시키다가 볼의 속도가 떨어지면 회전량을 확 먹어두는지를 지금 역시 서울 선수는 안단 말이에요. 워낙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서로가요. 자, 볼까요? 직선 가다가 휘어 들어갑니다. 휘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페시치 터집니다. 페시치. 아, 결국은 페시치가 하나 해냈어요. 전반 41분 FC 서울 선제골.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 이런 거거든요. 이번 시즌 많은 슈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지된 장면에서 상대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패시스 선수도 이번 시즌 영입됐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의 오른발 저 회전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겠습니다만 위치를 잘 잡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요 지난 라운드 박주영 선수, 그다음에 이번 라운드 패시치, 이제 이렇게 돼야 서울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패시치의 첫 골. 다시 보자. 회전량이 확 기어 들어오면서 놓쳤네요. 아, 헤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지금 우리가 패시스 선수가요. 문전 앞에서의 판단력은 너무나 좋은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동안 안 나타났는데 요 장면이 패시 선수가 문전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볼 수 있네요. 지금은 수비가 놓쳤어요. 네. 먼 골대 방향으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범수 골키퍼도요. 골 지나가는 거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예리한 각도였어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세에 몰려서 어떤 FC 서울이 한 번에 살아난 패시치의 첫 골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고요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네. 짧게 방향 전환 중앙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다시 이웅이 쪽으로. 자, 근데요 경남이 이제 실점하기 전까지 잘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실점이 1.15 상당히 안정된 밸런스였는데 지금요 득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점이 2.2예요. 그렇죠. 경기당 실점률이 두 골이 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실점하는 그런 빌미가 되고 말았어요. 고요한 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입니다. 패시치가 결국은 터졌네요. 네. K리그 데뷔골이면서 아주 강한 인상을 줬어요. 박주영이 올리고 패시치가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작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박주영 선수도 예전만큼의 어떤 폭발력 있는 스피드가 없습니다만 노련함에서 묻어나오는 경험,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은 박주영 선수를 최용수 감독은 기용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지난 라운드 골 넣었죠. 자, 이번 장면에 정확하게 좋은 어떤 프리킥을 보여줬죠. 네. 박주영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카메라 스텝이 좀 포즈를 잘 잡았네요. 네. 진 세레모니까지. 자, 1대0 먼저 골을 넣은 FC 서울. 전반 거의 후반에 터진 패시치의 골. 이거 첫 골이었습니다.